안녕하세요. 찬야투나라입니다.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옵니다. 파릇파릇 새순들이 올라옵니다. 잎이 층층이 나고 줄기대는 만져보니까 사각이고 부드럽습니다. 광대나물입니다. 이제 자줏빛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광대나물은 한방에서는 보계초라해서 사철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여보십시오. 자줏빛 꽃망울을 막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과 줄기는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, 이 잎과 줄기를 뜯어서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립니다. 해서 말린 거 9 내지 15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서 2, 3회 복용합니다. 또이 말린 것을 가루 분말을 내 가지고 물에서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싱싱한 것은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냉이와 함께 된장국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참 담백합니다. 이 광대나물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 수시로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C, 칼슘, 칼륨, 글루코사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꾸준히 복용하면은 신장이나 간장 기능이 튼튼해지고 신경통이나 근육통, 관절에 또 중풍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사지마비, 반신불수, 근육이나 뼈가 쑤시고 아플 때 타박상 인후염, 풍을 없애고 고혈압, 혈액 촉진, 또 혈전을 제거하고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해서 접골초라고도 하고 또간 기능, 축농증, 자궁근종, 중풍 등을 치료합니다. 광대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